요 그림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 질문을 확실하게 제가 적응이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떤 집단이 있을 때그 집단에 대체로 친구들이 몇 명쯤 있는지 뭐 교우 관계를 조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대답이랑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만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 친구들이 이 정도인 건 알겠는데 너 친구의 친구는 몇 명쯤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후자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흔히 뭐 뇌를 비우고 생각하면 뭐 비슷해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평균되나 저렇게 평균되는 거냐 다 평균되는 거냐라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대충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드는 게 이제 이건데 첫 번째로 요 예시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대체로 요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은 친구들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렇게 지금 요 대답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경우에 여기는 지금 디그리가 딱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그리가 1인 노드가 있고 디그리가 3인 노드가 있죠. 디그리가 1인 노드는 3개, 디그리가 3인 노드는 딱 하나입니다. 전체 4개 중에서. 그래서 디그리가 1인 노드는 전체 노드 4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4분의 3이고요. 디그리가 3인 노드는 전체 중에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평균 디그리를 계산할 때 이거를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를 전부 더하는 거죠. 그래서 디그리가 1인 노드의 확률 4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디그리가 3일 노드의 확률을 4분의 1 곱하면 4분의 3두 개니까 2분의 3이 돼서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은 결과를 두게 돼서 여기까지는 핵심적인 게 사실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디그리가 대부분의 노드 뭐 75%니까 대부분의 노드는 디그리가 1밖에 없는데 소수의 그러니까 25%에 해당되는 소수의 디그리가 3인 소위 허브 노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요거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평균 내면 그래서 1.5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지금 1이랑 3 중에서 1쪽에 좀더 붙어 있죠. 왜냐하면 얘가 과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랜덤하게 노드를 찍지 말고 랜덤하게 링크를 찍어 봅시다.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내용인데, 랜덤하게 노드를 찍어서 그 노드가 친구 몇 명인지 묻는 거나, 랜덤하게 링크를 찍은 다음에, 랜덤하게 링크를 찍은 다음에, 링크를 찍으면 근데 노드가 양쪽에 두개 달려 있으니까, 공평하게, 반반의 확률로, 랜덤하게 링크를 찍고, 절반의 확률로는 여기 붙어 있는 거 노드의 디그리를 세고, 절반의 확률로는 여기 붙어 있는 노드의 디그리를 세고, 그거를 평균 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노드를 먼저 세는 거나 링크를 먼저 세는 거나 어쨌든 네트워크 전체를 쭉 한번 훑으면서 하는 거니까 같아져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세 개의 링크가 전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세 개의 링크는 한쪽은 지금 친구 한 명짜리 노드랑 붙어 있고 한쪽은 친구 세 명짜리 노드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랜덤하게 찍었을 때 한쪽은 무조건 디그리 1인 게 붙어 있고, 한쪽은 디그리 3인 게 붙어 있어야 되죠. 지금 저세 개가 다 똑같은 구조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되겠죠. 확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왼쪽이 선택될 확률 2분의 1이고, 오른쪽이 선택될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링크를 먼저 고르면, 링크를 먼저 골랐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거나 골라서 그 노드의 디그리를 보게 되면, 디그리가 1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디그리가 3일 확률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노드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랑 링크 기준으로 물어보는 게 달라졌죠. 이거는 놀라운 일은 전혀 아닌 게, 왜냐하면 요 디그리 3개짜리 노드가 링크 3개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노드 3개를 전부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얘가 실제 비율에 비해서 더 눈에 잘 띈다는 겁니다. 지금 요 노드 1짜리는 3개 중에서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얘는 3개 다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뭐 물리학과 학생들의 뭐 그런 활동 같은 거, 뭐 학과 활동 같은 거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활동을 보기 위해서 이런 학과 행사나 뭐 세미나나 MT 같은 거 참여하는 걸 비율을 보겠다고 해서 MT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바이어스가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 안한 학생들이 거기서 빠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뭐 비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를 먼저 고르는 게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랜덤하게 찍은 다음에 이 사람의 친구를 본다는 게 사실은 링크를 먼저 고르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링크를 한번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되고요. 제가 버전 2라고 부른 거는 뭐냐면,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건 이제 링크를 고르는 게 아니라 노드를 고르는데, 요 노드의 친구들의 친구 숫자를 전부 이미 평균을 미리 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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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이 돼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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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을 4로 나누니까 다시 2.5로서 더 늘어납니다. 요게 제가 버전 2라고 부른 거예요. 요게 버전 2라고 부른 거고, 이게 버전 1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거 보면은, 적어도 요 예시만 보면은 버전 2가 언제나 더 커야 될것 같은데, 버전 1보다. 근데 이게 버전 1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그거는 순전히 버전 1이 더클 거냐, 버전 2가 더클 거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달라요. 얘는 특별히 이런 스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버전 1이 커진 거고요. 다른 경우에는 버전 2가 더 커진 거고요. 다른 경우에는 버전 1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한 게 사실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는데 논문으로 나와버렸다는 요 연구예요. 예.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분이 사회학자라 그런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ego based mean value랑 alter based mean value라고 불렀는데, ego based라는 게 이거 뭐 사회학 용어인데, ego라는 게 자기 자신을 뜻하고 alter가 상대방을 뜻하죠. 그래서 이 ego based는 약간 자기 중심적인 그런 뜻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을 미리 내버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alter based는 나보다 상대방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친구들을 전부 다 카운트 해주는 게 여기 alter based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논문 자체는 이 제목 검색하면 나올 텐데, PNAS라는 요 저널이 우리 학교에서 구독도 하고 있고, 혹시나 오픈 액세스면 집에서도 여러분이 볼수 있을 텐데, 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식들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좀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요 논문에 이 논문을 좀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런 이론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럼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이고 베이스드랑 얼터 베이스드, 저는 버전 1, 2라고 불렀던 거, 이게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또 조사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하셔도 됩니다.